이 사건을 통해서 맥아더와 아이젠하워의 관계는 완전히 금이 가게 됩니다. 뭐죠? 바로 필리핀 대통령이 맥아더에게 육군 1인자인 필리핀 육군 원수 자리를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대체 이 일로 왜 맥아더와 아이젠하워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일까? 그럼 왜 사이가 안 좋아졌죠? 필리핀 육군 원수는 국가의 국방을 책임지는 1인자이기 때문에 맥아더가 필리핀의 원수가 되려면 미군의 현역 자리를 내놔야 됩니다. 그렇겠죠? 네. 만약 여러분이라면 미국의 2스타와 필리핀의 5스타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필리핀의 5스타? 아, 근데 저는 미국 2스타 포기 안 할 것 같아요. 왠지. 맥아더의 선택은 5스타였습니다. 어? 진짜? 필리핀 육군 원수 자리를 받아들이고 미국 육군에서 퇴역합니다. 자, 맥아더의 선택에 아이젠하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이젠하워는 미국 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반역자야 이러겠네. 트레이터. 맥아더가 필리핀 육군 원수가 되는 상황을 엄청 황당하다고 아이젠하워는 생각합니다. 아이젠하워 입장에서는 아직 군대도 없는 상황에서 원수가 된다.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맥아더에게 원수 칭호를 거부하세요. 예,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이 과정에서 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뭐지? 맥아더에게 필리핀 원수 자리를 제안한 것은 필리핀 대통령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맥아더의 발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맥아더의 발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젠하워는 이 사실을 알고 맥아더가 자리와 명예에 연연한다고 해서 굉장히 실망합니다. 아이, 우리 선배님 어떡하냐. 그리고 결국 맥아더가 필리핀의 육군 원수가 된 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던 두 사람의 관계는 폭발하게 됩니다. 오. 맥아더는 필리핀 군사력 정비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마닐라 시내에서 멋진 퍼레이드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에게 군사 퍼레이드 행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행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필리핀 대통령이 알게 된 거예요. 몰래 하려고 그랬어요? 몰래 한다기보다는 미리 상의를 하지 않고 준비를 시킨 거예요. 필리핀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며 흥분을 하게 됩니다. 아니, 군 예산이 부족해서 신식 무기도 살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사치스러운 행사로 자금을 허비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군사 퍼레이드에 대한 이제 필리핀 대통령의 불만이 나오자 맥아더는 I don't know. 몰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벌인 일을 아이젠하워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벌거벗은 세계사에서만 알려주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보니까 크리스는 몰라 지금 이런 것들. 전혀 1도 몰랐어요. 그거 봐. 우리 선배. 우리 선배. 아, 그래서 둘이 이렇게 갈등이 폭발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맥아더에게 배신감을 느꼈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본국으로 보내주세요. 더 이상 장군님 모실 생각 없습니다. 근데 아이젠하워는 지금 마음이 떠났잖아요. 끝까지 안 놔줬나요, 맥아더 장군이? 아이젠하워를 미국으로 돌아오게 한 인물은 맥아더가 아닌 바로 이 사람입니다. 무자비한 공포 정치로 전 세계를 떨게 한 독재자. 어? 히틀러? 네, 맞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아이젠하워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치 정당을 이끌고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유럽을 점령해서 독일 제국을 건설하려는 히틀러의 그걸 보고 아,
히틀러는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맥아더에게 자신은 본국에 가서 미 육군으로서 전쟁 참전 준비를 하고 싶다고 계속 말했던 거예요. 결국 맥아더는 이에 동의했고 미국에서도 아이젠하워를 불러드립니다. 맥아더와 아이젠하워의 긴 인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아이젠하워의 미국행이 결정되고 1939년 9월 그의 예상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남긴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당시 아이젠하워는 워싱턴에서 야전부대를 훈련시키고 있었는데 그 공을 인정받아 1941년 10월 드디어 스타 별을 달게 됩니다. 군인들의 꿈인 원스타 즉 준장에 진급하게 된 거죠. 멋있다. 전쟁에 나가지 못해서 만년 소령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던 아이젠하워는 드디어 군인 인생 처음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2스타에서 4스타까지 빠르게 진급하며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꽃을 피네요. 이후 그는 2차 세계대전의 최대의 분수령이자 세계사의 흐름을 바꿨던 엄청난 작전을 지휘하게 됩니다.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북아프리카와 지중해에서 힘을 점차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유럽 본토에서만 그 기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을 마지막까지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연합군에게 그들을 굴복시킬 마지막 한 방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를 필두로 연합군은 프랑스의 노르망디의 상륙작전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대체 아이젠하워는 노르망디에서 어떤 전략으로 히틀러를 상대한 것일까요? 아이젠하워가 총괄하고 영국의 비밀정보부가 계획한 이 작전은 일명 기만 작전이라고 합니다. 어떤 작전이었는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연합군은 이제 노르망디, 프랑스 북쪽의 노르망디에 이제 상륙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때 노르망디 상륙을 이제 독일군에게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을 노출을 막기 위해 히틀러와 독일군에게는 칼레에 상륙하는 것처럼 속이기로 합니다. 작전명 그대로 독일군을 기만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연합군은 먼저 영국 동남쪽 연해에서 칼레를 공격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며 독일 스파이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소문을 냅니다. 입수하기 위해 그래서 본격적으로 흘렸구나. 작전을 시행하죠.